자, 특수구문. 뭐 강조하면 뭐가 생각나요? 뭐뭐뭐가 있었더라? 동사의 강조. 뭐? 부정어 강조 하면 또 뭐가 떠올라요? Not in the list. 그냥 in the list 말하면 not in the list, not error 뭐 이런 거 생각나고요. 또 강조 다시 돌아가서 강조 it that 강조 구문도 있었고 그렇지. 뭐 이때 강조 구문은 뭐 더 추가 설명 안 해도 되고 또 강조하면 또 뭐가 생각나요? 명사의 강조 생각 안 나요? 아, 했다고? 어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really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 really를 써도 되는데 동사를 강조할 때 정말로 어쩌고 저쩌고 하고 싶을 때 do, does, did를 사용한다. 됐습니까? do, does, did가 빠져나온 동사는 동사 원형의 형태로 그래서 뭐 나는 매일 아침 진짜로 뉴스를 어나운스 한다 하고 있죠. 그러면 난 진짜 어나운스 한다 라는 표현 뭐 뉴스를 every morning 온다 그러면 표현은 뭐였다? I do announce the news every morning. 오케이. 그래서 얘 대신에 really를 써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명사의 강조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바로 그 the very 내가 직접 I myself 뭐 이런 거 있죠. 오케이. 그래서 명사의 강조는 the very 라는 뜻으로 또는 뭐 대기대문을 샀습니다. 그래서 my sister가 made 했는데 this table을 읽고 있네요. 그 직접 했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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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어떻게 만들었니?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고? 부사고. 부사가 직접이 하는 일이 만들었다를 꾸며주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요렇게 꾸며준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my sister니까 완성시키면 my sister made this table herself 할 수도 있고 her herself made this table 할 수도 있고 생략할 수 있다. 강조적이기 때문에 제기대명사가 뭐 I love myself 이렇게 썼을 때는 무슨 용법이라 그래요? I love myself 제기적 용법이라고 그때는 생략할 수가 없고 위치도 뭐 목적어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은 요거네요. 요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ose the book입니까? lose for the book입니까? lose the book. lose the book이죠. 내가 이 짓을 왜 하죠? lose the book이라는 표현이 가능한지 아닌지 내가 지금 이거 만들 이걸 완성시키기 전에 살펴보는데 이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the lose the book 뭐 I lost the book 나 책 잃어버렸어 라는 표현 I lost the book 이렇게 하지 여기에 전치사가 필요 없죠? 이거 왜 확인하죠? 어떤 문법을 틀리지 않기 위해서 이거 확인하는 겁니까? 여기에 관계 대명사 자리인지 관계 부사 자리인지 기억나십니까? 네. 이게 되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책을 잃어버리다는 lose the book인데 얘가 이제 뒤로 가겠죠. the book 뒤로 해갖고 뭔가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해요 한 다음에 뭐 내가 잃어버렸으니까 뭐 빈칸 안에 뭐 오고 아이가 오고 뭐 지난주에 잃어버렸으니까 에이, 그래서 어쨌든 완성시키면 This is the very book that I have lost.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뭐 이거 일단 이거 대신 올 수 있는 거 위치 됩니까? 안 된다 했죠. 왜 안 됩니까? 선행사가 the very, the only, the same 뭐 생각납니까? The first, the best, anything, something 됐습니까? All 이런 것들이 선행사에 있을 때는 관계대명사 that을 선호하고 대신 생략은 할 수 주어 나오고 동사 나왔죠? 그럼 얘는 무슨 격이야? 아까 뭐 만들어봤어? lose the book 만들어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어니까 생략은 가능하다. 위치는 웬만하면 안 쓰지만 자 그래서 뭐 제기대명사 쓰는 거하고 the very 쓰는 거로 명사 강조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부정어의 강조 전혀 도무지 라는 뜻으로 not at all not in the list 그래서 나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 I was not surprised at al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때 강조 구문으로 가겠습니다. 뭐 이때 강조 구문 많이 했고 that 대신에 뭐 이때 강조 구문은 우리들이 일단 기본 소양은 뭡니까? 끊어읽기죠. 끊어읽기. 끊어읽기만 할 줄 알면 이때 강조 구문은 뭐 쉽게 하는데, 근데 뭐 어떤 문장을 이때 강조 구문으로 만드는 건 뭐 그렇게 어려운 문법이 아니야. 됐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 하는 이시고 이게 뭐 하는 대신지 이게 이거 이세다가 번호를 매기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얘가 4번이고 그 다음에 5번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번의 it은 인칭 대명사 그것, 그 다음에 비인칭 주어 it is cold, 그 다음에 가주어 뭐 공통점 그것이라고 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it that 강조구문에 it이 있고요. it that 강조구문에 it이 있고, 그 다음에 가목적어까지 하면 it에 대해서 거의 다 얘기하는 거라 했죠. 됐습니까? 예, 그 중에 뭐 it을 구분할 줄 알고, 그 다음에 that이 마치 it that 강조구문 속에 있는 that이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관계대명사 that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이때 강조구문 가지고 고등학교 때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 바리에이션은 변형 뭐 문제 가짓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문법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다만 뭔가를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 뭐 긴 글 속에 이때 강조구문이 있으면 뭐 뭔가 강조해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면 뭐 이게 뭐 주제 파악 같은 거 할 때 이 글의 주제가 뭡니까? 이런 거 파악할 때 이때 강조구문이 있는 부분에 아무래도 말하는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핵심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주제 파악 같은 데서 이게 이때 강조구문을 사용했구나 하면 주제 파악이라든지 의도 파악, 글의 의도 파악 문제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볼 수 있고, 뭐 내가 문제를 푸는데 뭐 시간이 너무 촉박해 그럴 때 약간 요령으로 이때 강조구문이 들어있으면 뭐 요지 파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좀 더 시간 단축할 수 있겠죠. 다른 데보다 좀 더 집중적으로 볼 수 있겠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that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뭐 who에 대한 대답이 강조되면 who나 whom, 뭐 물건이면 which, what을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건이라고 치고 뭐 it, what 이렇게는 없어요. it, 블라블라, which이고요. 뭐 장소, where에 대한 대답이면 where, when에 대한 대답은 when, 방법을 얘기하고 있으면 how 같은 것들을 that 대신에 쓸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met, had coffee, at the cafe yesterday. 그래서 이제 강조할 수 있는 부분만 우리가 먼저 형광펜으로 표시하자 그러면 met 되고요, 또 coffee 되고 at the cafe 되고 yesterday, had 빼고. 만약에 had를 강조하고 싶으면 met가 진짜로 마셨다가 되고 그때는 met did have coffee 이렇게 되겠죠. 동사를 강조하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뭐 met 강조가 it was met, 그 다음에 이제 had의 시제가 뭐니까 과거니까 이 녀석의 시제가 과거니, 뭐야 나는 형광펜 선택했는데 여기가 과거니까 여기에 이렇게 과거 it is가 아니고 it was가 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met이니까 얘가 지금 whom이 안 되는 이유는 얘가 주어죠. 주어, 주어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that who 되고 whom은 안 된다는 거. 예, 그 다음에 뭐 남아있는 거 쭉 널어 놓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 다시 강조받지 않은 걸로 바꾸고 싶으면 요 주어가 강조받았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해버리고 원래 문장으로 되도록 하겠죠. 예. Matt had coffee at the cafe yesterday 이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 뭐 이제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대요. 그러면 it was coffee that Matt had at the cafe yesterday. 커피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위치로 that 대신에 위치를 쓸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그러니까 it 뭐 가볼까요? It was the it was at the cafe where Matt had coffee yesterday. 장소가 강조됐으니까 that 대신에 where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어제였습니다. It was yesterday that Matt had coffee at the cafe. yesterday니까 when을 대신 쓸 수도 있다 하는 거. 그러니까 that 대신에 when이 안 될 때는 that이 관계대명사일 때죠. 그렇죠? that을 쓰면 안 되고 when을 써야 되는 문법도 얘가 관계대명사가 아닌 관계부사를 써야 될 때죠. 근데 that도 되고 when도 된다면 그 문법은 it that 강조구문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거를 이제 나중에 뭐 어제였습니다. 어제는 어젠데 어떤 어제 매트가 뭐 커피를 카페에서 마셨던 것은 이렇게 해석하고 yesterday 왜 틀렸다 됐으면 안 돼 이거 무조건 when이야 이러는 짓은 잘못된 짓인데 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어 뭐 이때 강조 구문이 아닌데 이때 강조 구문인데 관계대명사로 관계사 문법으로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겠고 그거 피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걸 피하는 방법은 뭘까요? 요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요렇게 만들어 보는 거. 오케이. 하나 보여줄까? 이건 말이 안 될 것 같고 잠깐만 여기서 좀 만들어서 갖고 와야 되겠다 갑자기 만들려니까 생각나는 게 없네 좀 생각하고 나서 이때 강조구문하고 되게 비슷해 보이는 관계대명사 저를 하나 만들어 보여주고 싶은 거죠 생각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이때 강조구문까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도치로 넘어가는데요 도치의 핵심은 위치 바꿈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하다가 누가다 하다가 뭔가 위치를 바꾸는데 근데 뭐 when에 대한 대답은 도치라는 문법을 굳이 안 쓰고도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when에 대한 대답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장 있잖아 뭐 today it is cold 맞잖아 그쵸? 뭐 오늘 춥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쵸? 원래 it is cold today 이렇게 하잖아 그쵸? 그럼 원래대로 하면 주어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뭐 what에 대한 대답이라든지 뭐 when, 뭐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든지 뭐 이런 게 오는 게 정상인데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today의 will 원래 위치 여기 맞아 근데 today it is called 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얘를 보고 도치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야 얘는 그냥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먼저 부사의 도치를 먼저 얘기하는데 주로 뭐에 대한 대답이 앞으로 가는 경우야? where에 대한 대답이 문장의 앞으로 가는 경우에 부사의 도치라고 주로 얘기합니다 when에 대한 대답이 문장의 앞으로 가는 거는 그냥 방금 봤듯이 today 뭐 this morning I didn't have breakfast 이렇게 그냥 하면 돼요 됐습니까? 그리고 도치라는 건 특히 위치 바꿈인데 뭐의 위치가 바뀌는 거다? 주어 동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이는 거? 동사 주어로 바뀌는 걸 보고 도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부사구의 도치는 뭐 간단한 부사구의 도치하면 뭐 1번 하고 2번 조심해야 될 거 두 개 비교하면 되겠죠 여기에 제임스가 옵니다 here comes James 했었고요 여기에 그가 옵니다 라는 표현은 here he comes 그래서 자꾸 두 문장 자꾸 하는 이유는 여기에 분명 where에 대한 대답이 먼저 왔으니까 아 도치라는 문법이구나 뭐 여기 under the tree 뭐 at the school 이런 게 먼저 나와 있어 아 도치를 써야 되겠구나 했는데 주어를 안 만기로 봤자 안 한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동사 주어를 만들었으니까 뭐가 적용된다 도치가 적용이 된단 말이야 근데 주어를 안 만기로 봤자 했을 때는 도치시키면 안 된다는 게 부사의 도치에서 주의해야 할 문법이었고 그 다음에 부정어의 도치 하면은 부정어가 제일 앞으로 간단 말입니다 부정어 대표적인 거 뭐 not 같은 게 앞으로 갔어
그러면 다시 뭐가 된다? 동사 플러스 주어가 되는데 동사가 우리가 문장을 만드는 방법은 사실 정리해보면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 동사 부분을 구성하는 첫 번째 방법은 비동사고요. 여러분들 배운 순서대로 하면 그 다음은 일반 동사고요. 그 다음은 조동사고요. 그 다음은 현재 완료 시제죠. 맞습니까?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동사 부분을 구성하는 방법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근데 이제 부정어에 도치해서 이 네 가지 문장을 가지고 설명드리면 근데 비동사일 땐 비동사가 직접 앞으로 갑니다. Not is he hungry 이렇게 한단 말이야. Not is he hungry 무슨 뜻이야? 안 고파요 그는 배가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비동사 했을 때 비동사 나오고 주어 나오면 되겠죠. 근데 is he hungry 하니까 꼭 묻는 말 같은데 그게 아니란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뭐 일반 동사 사용됐을 때는 뭐 일반 동사 하면 맨날 뭐 귀에 말하고 딸도록 안에 do나 does나 did가 숨어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뭐 he didn't like it이라는 간단한 문장이 있었는데 여기 부정어 도치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단 말입니까? Not he 아 그냥 not did he like it. Not이 나오면서 여기에 있던 did도 같이 나온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예, 뭐 그런 것들 뭐 밑에 풀이 보면 설명 보면서 그래서 부사 특히 where에 대한 대답이 나오면 comes James here comes James의 어순이 된다. 그래서 어디서 나무 밑에서 누가 다 자고 있었다. 언제 무슨형? 과거 진행형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an old man was sleeping under the tree죠. An old man is sleeping 하고 그 다음에 under the bed가 있는데 under the bed가 앞으로 갔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is sleeping이 동사 덩어리죠. 그래서 under the tree is sleeping an old ma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under the tree is sleeping 이렇게 이거 얘 도치인지 모르는 애들 가끔씩 뭐라고 해석하냐. 나무가 자고 있다. 아 미안 was지. under the tree was sleeping. 어쨌든 이거 보고 나무가 자고 있었다 라고 엉뚱하게 해석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됐습니까? 도치되었으니까 주어가 어디에 있다? 제일 끝에 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was an old man sleeping 하는 거 아닙니까? 하면 그게 아니고 도치됐을 때 부사구에 도치할 때 끝에는 뭐를 놓는다? 끝에 주어를 놓는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주어가 오도록 was sleeping an old man. 그래서 was sleeping을 동사의 덩어리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here he comes에 대한 설명입니다. here he comes 앞만 길어봤자 했는 경우란 말인 거죠. 앞만 길어봤자 했을 때는 here he comes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어의 도치에서는 일단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 되는 게 뭐냐? 뭐가 부정어인가? 뭐 가장 대표적인 건 not 있죠? never 있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중1 때부터 시작해서 중3 이거 수업하기 직전까지 내 안에 not 있다고 얘기했던 애들 걔들이 바로 부정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거기에 뭐 little money 하면 뭐야? I have little money 하면 주머니에 얼마쯤 들어있는 거야? 천 원쯤 들어있는 거죠. 난 돈이 거의 없다니까. 됐습니까? I have little money 부정어 맞죠? 왜냐하면 I have little money 해석 어떻게 하기로 했으니까 나는 돈이 거의 없다 라고 마치 not이 있는 것처럼 해석하라고 했던 이유가 내 안에 not 있다고요. 뭐 hardly, seldom 하면 r로 시작하는 녀석 같이 써주면 되겠네. rarely 이런 것들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 뭐 scarcely 이런 것도 있습니다. scarcely 여러분 고등학생이니까 scarcely 이거 전부 다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 라는 빈도 부사들입니다. hardly, seldom, rarely, scarcely, s-c-a-r-e-c-e-l-y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 라는 빈도 부사들입니다. 이런 녀석들이 되면 이제 뭔가 동사가 직접 비동사가 있으면 비동사가 있거나 또는 비동사가 덩어리 이루고 있으면 같이 가고 나서 끝에 주어가 오게 된다. 일반 동사면 do, does, did가 앞으로 나가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부정어 뭐 아까 나왔던 뭐 이런 거 not does he like it 이런 식으로 그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he doesn't like it인데 그거를 부정어 도치하세요 하면 뭐가 된다고요 not does he like it 이런 식으로 도치가 된다 그래서 I had never seen so many people in a room. 나는 방 안에 있는 또 뭔가 방 하나에 저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었다. 이렇게 대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보다 더 과거부터 과거까지의 어떤 경험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never를 강조하고 싶으면 내가 이렇게 끊을게 했잖아. 끊을게. 그러면 얘가 주어 동사인데 얘가 had와 seen이 동사를 구성한다는 얘기니까 둘로 분리할 수 있으니까 never를 도치시킨 문장 완성시키면 어떻게 된다? never seen so many people in a room 됐습니까? 그래서 절대 느낌은 도치 왜 시켜요? I had never seen so many people in a room은 나는 방 안에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 사람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정도의 느낌이라면 이렇게 도치시키면 한 번도 난 본 적 없었어 이런 정도의 느낌이다. 졸리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 나는 앉았습니다를 도치시켜서 얘기해. 어. 앉았어요를 도치시켜서 얘기해. 부정어의 도치. 어. 아이, don't sleep. 도치시킨 거야? 강조야? 아, 많이 자는구나, 너 지금. 아, never. Never do I sleep. 강조야, 도치야? 도치, 도치. 오케이, 도우너 만들어버린다. 계속해서 도치. 재미없죠? 오케이, 오, 너 잘생겼다. 어, 동이야. 잘생겼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아, 제가 좀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제가 좀 그렇죠. 해봐. 어, 야, 너 되게 잘생겼다. 영어로 해달라니까. 제가 좀 그렇죠. 제가 좀, 아, 정말 잘생겼죠. 어? So am I. 일로 와, 딱 대. 응, so I am 이라 그랬죠. 응? 오케이. So am I? So am I는 어떨 때 쓰는 거야? 내가 방금 뭐라 해? You are handsome. You are handsome 이라고 말했어 그랬더니 하, 내가 좀 잘생겼지는 뭐라고요 So I am 이라고요 어? 그런데 얘가 I am handsome 이랬어 I am handsome 했는데 거울 보니까 뭐 이 뭐 이 B가 생각하기에 지나 내나 생긴 거 똑같다 싶으면 뭐라 그런다고요 So am I 한다고요 이게 도치라고요. 우리가 교재에서 배운 건 이거라고요. 어, 뭐 대신 쓰는 거? Me too 대신 쓰는 거. 나도 마찬가지야. 대신에 so am I 한다고요. I am not handsome 했어. 어? 그랬더니 B가 거울 보더니 지난 애나 생긴 거 똑같은 것 같아. 그럼 뭐라 그런다고요? 리더 Am I 한다고요. 나도 못생겼어.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So am I. 하면 나도 그래. Me too. So do I. So can I. So have I. I have seen an elephant 했어. I have seen an elephant 했어. 나 코끼리 본 적 있거든. 그랬더니 B가 초딩들 잘하잖아. 나 코끼리 본 적 있다? I have seen an elephant 그랬어. 그랬더니 B가 뭐라 그래? So have I. 이러겠지 뭐. 나도 본 적 있어. 그러면서. 그니까? 네. 우리 아파트 15층이다? 우리 아파트에서도 15층이야? 막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So mine is. 이렇게. So is mine. 이러겠죠. So is mine. 우리 아파트도 그래. So is mine. 오케이. 그래서 여기 뭐, so am I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neither am I 하면 마찬가지로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쓴다. 그래서 뭐 그는 좀 쉬고 싶어 하는데 그녀도 쉬고 싶답니다. 그래서 완성시켜 볼까요? He wants to take a rest. 했더니 So does she.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이 안에 숨어 있잖아.
아, 그저도 마찬가지야. 는 여러분들 이거 배우기 전까지는 뭐였다? She does to 였단 말이야. does는 뭐 대신 왔다? wants to take a rest. 그래서 얘를 보고는 대동사를 하겠죠. she is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뭐 여기도 마찬가지 so is she 하면 안 되겠죠. 여기에 뭐가 얘 대신 왔으니까. 네, 마찬가지로 아니다 이럽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마찬가지 뭐 다음에 쓴다. 뭐 다음에 쓴다. 부정문 다음에 쓴다겠네요. 뭐 부정문 다음에 쓴다. 다시 들어있는 문장 다음에 쓰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 not 들어있네요. I can't go to New York and neither can she. 그래서 나는 뉴욕에 갈 수 없고 그녀도 못 간다라는 표현. 그래서 읽어볼까요? I can't go to New York and neither can she. Neither can she 이런 거 배우기 전까지는 and she can't go to New York either. And she can't either. 대신에 neither 요게 요렇게 합쳐지면서 neither can Neither can she가 되고 있는 거죠. 그녀도 마찬가지로 못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부분 부정, 전체 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분 부정에 대해서 조금, 일단, 여기에 뭐, 부분 부정 있고, 전체 부정 있으면, 뭐도 얘기했더라? 전체 긍정도 얘기했죠. 또 있어. 그래서 전체 긍정의 의미를 만드는 그 단어 바로 앞에다가 not을 쓰면 뭐가 된다? 부분 부정이 된다. 그러면 모두 다 날 좋아해. Everyone likes me 했어.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전체 긍정이도 모두가 날 좋아해. 그럼 얘 부분 부정 만들면 어떻게 된단 말이야? Not everyone likes me가 되고 그럼 뜻은 뭐란 말이야? 좋아하는 건 아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원래 이제 전체 부정을 만들면 전체 부정의 마지막 종착역은 No one likes me가 되겠죠. 아무도 날 안 좋아한다. No one likes me. Everyone 근데 같은 표현이 뭐다? Everyone doesn't like me. 모두가 날 안 좋아한다. 날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원래 not이 들어갈 위치에 들어가면 원래 not이 들어갈 위치에 들어가면 그건 뭐가 된다? 전체 부정이 된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지금 문제 not 뒤에 every, all, both, always 같은 것의 형태로 했으니까 지금 여기에 얘들이 뭘 만드는 거야? 전체 긍정을 만드는 거잖아. 나는 항상 행복해. I'm always happy. 됐습니까? 네. 내가 항상 행복한 건 아니야. I am not always happy. 됐습니까? 오케이, 형태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하면 뭐 모두 다 뭐뭐인 건 아니다. 아까 해봤죠? Not everyone likes me. 그 다음에 뭐 이거는 not all 같은 경우에 속담 하나 있죠. 반짝인다고 전부 다 금인 건 아니다. 뭐 이런 거 할 때 나올 거고요. 뭐 not both of my parents are kind 뭐 이런 거 부모님 두 분 다 친절하신 건 아니다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부분 부정 받는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항상 TV 보는 건 아니다 라고 하고 있네요. 내가 항상 TV 보는 건 아니야? I do not always watch TV. I do not always watch TV.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정반대 나나 절대 TV 안 본다 하면 뭐가 돼요? 전체 부정이 되죠. 난 절대 TV 안 본다는 뭐예요? I never watch TV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전체 부정 나오네요. None, never, neither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절대로 뭐 아무도 아니다, 절대 안 한다, 둘 다 아니다 이런 얘기할 때 쓴다. 오케이. 그래서 그들 중 아무도 고등학생이 아니다. 여기에 그들이 몇 명인 것 같아? 일단 두 명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두 명이라는 증거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문장을 완성시키면
None of them are high school students. 치겠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리더를 넣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고 싶으면 제임스 앤드 뭐 마이클 이런 말을 넣어서 뭐 이런 뭐 두 명이 있다라는 어떤 근거를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둘 다 고등학생 아니다 하고 싶으면 그때는 Neither of them are high school students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지금 이 문장이 어떤 긴 글 중간에 떼왔기 때문에 두 명일 수도 있지만 두 명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두 명이란 증거가 없기 때문에 Neither를 지금 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략입니다. 생략은 공통 부분의 생략과 주어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생략을 문법적으로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 쌤 설명은 어떻다? 쉽다. 그렇죠. 무지하게 짧고 쉽다. 별로 설명할 게 없다. But 문제는 어렵다. 어렵게 출제될 수가 있다. 됐습니까? 네. 뭐 막 가다가 이 자리에 두가 있는데 얘가 맞냐 틀렸냐 따져봤더니 여기에 희가 생략됐어. 그러면 두 오면 안 되겠네. 이런 문제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문장에서 공통되는 부분은 생략할 수 있다. 뭐 큰 거부터 먼저 하면 생략할 수 있다 했고요. 뭐 반복되는 명사, 반복되는 동사, 반복되는 형용사 당연히 생략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동사가 반복될 땐 조동사나 또는 대동사만 쓰면 되는 거고 뭐. 여기 조동사만 쓴다고 되는데 이건 좀 더 조동사 또는 대동사란 얘기도 써야죠. 긍정의 답일 때는 대동사지 조동사가 아니죠. 조동사 또는 부정의 답일 때는 조동사지만. 그 다음에 비교구문에 then이나 as 뒤에 말이 중복될 때라는 얘기는 왜 했냐. then이나 as가 원래 원칙상 문법적인 품사가 뭐다? then이나 as는 품사가 뭐다? 품사가 뭐라고요? 맨날 똑같은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죠. 원래는 접속사란 얘기는 얘들 뒤에 뭐가 와야 된단 말이야. 누가다가 와야 된다고요. 원칙상. 그런데 뭐가 와도 되도록 봐줬다. 목적격이 와도 틀리지 않게 봐주기로 했다. 마치 전치사처럼 행동을 한다. 전치사도 아닌 게. 그러니까 생략됐단 얘기고요. 투 부정서가 반복되면 자 아무것도 투만 쓴다 해서 투만 쓴다 됐습니까? 투 없으면 그건 틀려진다 했어요. 그래서 예를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대부정사라고 그랬어. 대부정사. 그러니까 대명사, 명사 대신 오면 대명사고 동사 대신 오면 대동사고 부정사 대신 오면 대부정사 투만 남아있는 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보니까 뭐 달은 밤에 반짝거리고 태양은 낮에 반짝반짝 빛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생략해서 읽어주세요. The moon shines at night and the sun in the daytime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뭐 이거는 지금 그래도 문장이 좀 짧고 간결하기 때문에 별로 안 헷갈리는데 긴 글 속에 뭐 마이클 in the room 막 이렇게 나와. 응? 마이클 yesterday 이러고 뭐 마이클 나왔으면 뒤에 동사 나올 것 같은데 동사 없고 갑자기 yesterday 이러면서 문장이 끝나버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런다고. 됐습니까? 그럼 뭐가 생략됐는지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대동사가 나왔죠. 대동사. 그래서 뭐 전 만났냐 그랬더니 만났었다 그러고 안 만났으면 no I didn't고 그때는 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잭은 뭐 샘보다 더 빠르게 달린다는데 웍스 속에 뭐 들어있으니까 들어있으니까 샘 안만 길어봤자 히니까 똑같이 더즈 쓰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더즈 써도 되고요. 웍스 써도 된다는데 웍스 속에 더즈 있으니까 대 동사인 더즈의 형태를 쓰면 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만약 너는 와도 된다. 만약 네가 원한다면 뭐 하는 것을 원한다면이야. 오는 것을 원한다면 오고 싶으면 와도 돼 이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잔 만났냐? Did you meet John? 그랬더니 만났으니까 Yes, I met John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잭이 샘보다 더 빠르게 걷는다. 잭 walks faster than Sam does. 더즈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뭐 생략된 말 놓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고 싶으면 와도 돼? Come if you want to come. 됐습니까? 그래서 if you want 까지만 이렇게만 써놓는데 이게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없는데도 왜 틀린 줄을 모르냐면 해석이 잘 돼. 너 와도 돼. 이게 해석하면 뭐가 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와도 된다. 만약 네가 원한다면 틀린 데가 없는 것 같잖아. 근데 틀렸다고요. 됐습니까? If you want to come. 그 다음에 생략.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다는 거. 그래서 뭐 시간 조건 양보 부사절에서는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 왔을 때는 종종 주어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하기도 한다 했는데 이거 어떤 문법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어떤 문법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비록 가난했지만 행복했다고 했죠. 그렇죠. 비록 가난했지만 생략해서 읽어볼까요? 생략해서 The poor, she was happy. 됐습니까? 그래서 얘 양보의 부사절이라 하죠. 비록 뭐뭐이지만 하는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부사절이니까 가난했던 사람하고 행복했던 사람하고 같아 달라. 맞죠?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하고 그럼 뭐? Being poor, she was happy. 됐습니까? 네. 이 문법하고 되게 비슷하죠. 됐습니까? 그런데 내가 분사구문할 때 가끔씩 뭐 하기도 한다 했어. 너무 많이 날려버리면 좀 양심 없어 보여서 접속사를 남겨두는 무슨 구문도 있다 했어. 분사구문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뭐도 있다 그랬냐 했었냐면 Though being poor she was happy 할 수도 있다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having been이나 being의 생략 배웠죠. 그러니까 Though poor she was happy 까지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방금 뭐라고 했어 내가 친절 버전 분사구문 만들다 보니까 뭐까지 나왔어? Though poor she was happy가 됐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문법하고 비슷하냐면 분사구문의 약간 어떤 버전? 약간 친절 버전. 약간 친절 버전이라는 게 뭐를 남겨두는 거라 했어? 접속사 남겨두는 거라 했잖아. 접속사 남겨놓으면 조금 더 해석이 쉽잖아요. 됐습니까? Poor, she was happy. 뭐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장은 아니지만 근데 좀 더 뭐 복잡한 뭐 sensitive, she didn't cry 뭐 이렇게 했다. 뭐라고 한 거야? Though sensitive, she didn't cry. 비록 뭐 민감하고 감성적이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근데 거기에 though she was sensitive 하면 완전히 해석이 좀 더 정확하게 쉽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소년이었을 때 그는 테니스 치는 것을 좋아했었다라는 문장 가볼까요? As she, 아 미안, as he was a boy, he liked playing tennis. 해도 되는데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As a boy, he liked playing tennis. a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이거 해석이 있어서 너무 쉽네. when으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시간의 as죠. When he was a boy. When a boy, he liked playing tennis. 됐습니까? 네. 예, 생략은 별거 아닌데 when a boy 이런 걸 갑자기 막 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안 그래도 단어도 어렵고 뭔 말인지 해석도 잘 안 돼 죽겠는데 갑자기 when a boy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when a boy 이런 게. 그러면 뭐 누가 뭐 애였을 때, 뭐 boy였을 때, 어렸을 때 이런 얘기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만약 그게 필요하다면 if it is necessary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possible 됐습니까? 이런 것에서 it is 생략하고 필요 꼭 해야 한다면 if necessary 가능하다면 if possible 뭐 어떤 걸 if you have 뭐 if you 여기에 비동사만 되는 건 아니고 if you have any money can you lend me If you have any money, 아, 뭔 소리야? Can you lend me some money if you have some? 돈 좀 있으면 빌려줄 수 있겠니? 이런 뜻이죠. 네. 거기서 if any, can you lend me if any?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If any는 뭐 원래대로 되돌리면 If you have any money.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생략하기도 한다. Paint all the houses 하고 있네요. 그래서 뭐 꼭 해야 하는 족 뭐 꼭 해야 한다면 모든 집을 다 색칠해 주세요. If, 네. Paint all the houses if necessary. 왜? 저 순서 맞게 나선 거 맞죠? 아니요. 네. 자, 그래서 문제풀이 완성되면 뭐예요 이거? 아빠가 진짜 산 거예요? 그녀가 진짜 산 거예요? 얘 주격밖에 안 되는 애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진짜 샀습니다. She did buy, she did buy her father the watch. She did buy her father. 예, 여기에 뭔가 하나 더 있었으면 이렇게 안 했어도 되죠. 여기 빈칸, 여기에 뭐 어떤 단어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까? For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Did buy the watch for her fathe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녀가 진짜로 샀었다. 그녀의 아버지한테 시계를. 됐습니까? 네. 미키마우스 손가락 막 이러고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lthough she is not pretty 한 뭐예요? Although she is not pretty. 예쁘지 않지만. 그러면 뭐 이거 보면 뭐 여기에 N이 사랑한다는 표현인 거예요? He가 사랑한다는 표현이 되어야 되는 거? 얘 주격밖에 안 되죠. 그래서 He does love N although he is not pretty. 굉장히 약간 논란이 있는, 있을 만한 이런 문장이네요. 성, 뭐랄까, 이런 거 뭐 하지 못하다 그러더라, 요새? PC 하지 못한다 그러나? She does love Anne, although she is not pretty. 오케이. 이런 거 붙여놓으면 당연히 예뻐야지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잖아. 계속해서. 오케이. He will pass the exam 하면은 그가 뭐 할 것이다. 시험을 통과할 것이다가 이렇게 뭔가랑 붙으려면 여기에는 당연히 대시네요. 됐습니까? 그들이 진짜로 믿는다. 그가 시험을 통과할 것이라고. They do believe that he will pass the exam. They do believe.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That은 생략할 수 있다. They do believe that he will pass the exam.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 가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그녀가 진짜로 즐긴다. What? Traveling around the country. 됐습니까? 네. 시골을 돌아다니며 여행 다니는 걸 정말로 즐긴다는데 뭐 바르게 고치면 She does enjoy traveling around the country.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로 좋아했었다. 그 공원에 가는 것 하고 싶으면 We did like to go to the park. 정신 차리시고요. We did like. 우리 진짜 좋아했었어. To go to the park. Did가 빠져나왔으면 동사 원형. Does가 빠져나왔으면 동사 원형. 뭐 중1인 줄. 오케이. 그래서 그가 진짜로 그녀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했었다라는 표현이죠. 그는 그녀에 대한 좋은 얘기를 진짜 했었어. He did say about her. He did say good things about her. 그가 진짜로 그녀 칭찬했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칭찬하다가 영어로 뭐죠? 칭찬하다. 몰라요? P로 시작하는데? 프레이즈 아니에요? 프레이즈? 프레이즈? 프레이즈 반대말 뭐예요? 프레이즈? 프레이즈 반대말. 블레임 아니에요? 블레임? 그쵸? 단어 하고들 계시죠? 어, 확인할까? 다음 시간에 하자고? 그건 뭐 그냥 이렇게 말로만 협박하면 절대로 안 해. 뭔가를 해야 돼. 과제 뭐 쓰기 숙제 내줄까? 단어 쓰고 뜻 쓰기 뭐 뜻 다섯 번 쓰기 뭐 이런 거 좋잖아. 좋아하잖아. 니들 초딩 때부터 좋아하는 거잖아. 안 그래? 얼마든지 뽑아줄 수 있는데.
컨트롤 P 한 다음에 이제 1 지우고 10 쓰고 이제 인쇄 탁 누르면 되잖아. 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그다음 그는 정말로 행복해 보인다. 딱 봐도 시제가 그래서 he does look happy. 셀리는 어찌 거기에 갔었다? 정말로 거기에 갔었지만 그러나 그녀는 톰을 만날 수는 없었다. 무슨 시제? 셀리가 진짜 거기 갔었다. Sally did go there but couldn't meet Tom. 셀리 did go there but she couldn't meet Tom. 뭐 반복된 어구의 생략이 여기 보이고 있죠. 뭐 couldn't meet him.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것에 대해서 어찌 뭐한다? 정말로 걱정한다.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제? 현재죠. 그래서 난 진짜 걱정한다. I do worry about her listening to loud music.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어디다가 미줄 것 같아? 이 문장에서 I do worry about her listening to loud music 에서 어디다 미칠 거고 얘기 더 할 것 같아? 당연히 여기다가 미칠 거고 얘기 더 안 합니까? 어? 얘를 보고 뭐라 그래? 의미상의 주어죠. 만약에 나는 내가 시끄러운 음악 듣는 게 너무 걱정되면 뭐라 그러겠어요? I do worry about listening to loud music 하면 되겠죠. 뭐 내야 내는 어? 굳이 넣어줄 필요가 없죠. 여기다 my를 됐습니까? 그럴 때는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 없는데 걱정하는 사람은 나고요. 음악 듣는 사람 누구야? 그러니까 여기에 listening to music이라는 동명사가 왔으니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니까 her고요. her 말고 무슨 형태도 돼요? her 말고 her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원칙상으로 뭐가 무슨 격이 온다? 소유격이 오는데 무슨 격도 상관없다? 또 상관없다. 충분한 수면을 취한 학생은 한 명밖에 없는 것 같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미츠진 부부 I work out in the morning every day. 내가 뭐 한답니까? 뭐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겁니까? 운동한다죠. 운동한다. 무슨 일한다는 일한다야. work out이 운동한다. 헬스장 같은 데 간다. in the morning every day. 매일매일 아침마다 어? 이 운동한다고요. 내가 진짜 운동한다? I do work out in the morning every day.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Linda hopes it will clear up tomorrow. 그래서 가능성 있는 걸 바래. 가능성 없는 걸 바래. 가능성 있는 걸 바란다는 거 어디 어디 쳐다보고 알 수 있어요? hopes랑 또 됐습니까? 그래서 Linda가 뭐 한다? 희망한다. 뭐 하기를 내일은 화창하게 계기를 희망한다. 내일 날씨가 좋았으면 하고 바래. 그래서 내일 제가 지금 일기예보를 들어봤는데 비올 확률 몇 퍼센트라고 얘기하더래요. 20%로 해줘.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바란다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러면 린다 does hope it will clear up tomorrow. 그 다음에 그가 결정했다 to come to the meeting 회의에 가는 것을 그가 진짜로 결정했다 he did decide to come to the meeting. 어쨌든 동사 원형 와야 되는 거 뭐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명사에 강조하면 뭐가 생략된다 더벨이랑 제기대명사. 그러니까 부정어에 강조하면 뭐가 생각된다? Not at all, not in the list. Not at all의 뜻은 전혀 아니다고. Not in the list는 도무지 아니다. 오케이, 그래서 알맞은 걸 골라라. 오케이, 준비됐나요? She wrote the letter herself. 그렇죠. 그녀가 그에게 직접 편지를 썼다. 그래서 여기도 표시해 주시고요. She herself wrote the letter to him.
다 알고 있죠, 근데. 오케이, 여기에 I have been looking for 이걸 보고 무슨 시제라 그래요? 현재 완료 진행형, 과거부터 지금까지 찾아 헤맸으며 지금도 찾고 있는 중이다 였는데 여기에 뭐가 생략돼서 대시 생략됐죠. 뭐 하는 대시야? 관계 대명사 대시죠. 그래서 이게 내가 찾아 헤매고 있는 바로 그 책이다죠. 이게 내가 찾아 헤매고 있는 바로 그 책이다? Been looking for. This is the very book that I've been looking for.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왜 이렇게 생겼는지 물어보면 얘기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그 기계가 도움을 주지 않았다네요. 누가 뭐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일하는 것을. 그쵸? 그러면 도무지 도움이 하나도 안 됐다 이 말이죠. 그 기계는 우리가 일하는데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았다. The machine did not help us do the work in the least at all. 됐습니까? 그래서 두는 왜 이렇게 생겼다 하면 5-3의 B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다른 형태 되는 거 옵션 있다 없다? 2도 되죠. 오케이. 5-3의 B하면 뭐예요? 사역동사인데 help는 무슨 사역동사라서 오케이. The machine did not help us to do the work in the list. 해도 상관없겠다. 됐습니까? help A do, help A to do. A가 뭐뭐 하는 것을 도와주다. help A do, help A to do.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쳤어라. 그럼 I solved the problem itself 했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그 문제를 직접 스스로 풀었다, 해결했다 하니까 바르게 고치면 I solved the problem myself. 내가 직접 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바로 그 음악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내가 뭐 하고 싶어 했던, 듣고 싶어 했던.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내가 듣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음악이야. This is the very music I wanted to listen to. 됐습니까? This is the very music that I want to listen to. 얘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살아있네라 그러겠죠. 됐습니까? 전치사가 살아있어야죠.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생략됐으니까? 대시 생략됐으니까. Listen the music이야. Listen to the music이야. 그래서 선행사인 the very music이 여기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달고 들어가야 돼? 안 달고 들어가야 돼? 안 달고 들어가야 되면 그러면 listen music이 아니니까 to는 준비를 해 두셔야 되겠죠. 여기다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he doesn't like him in, 뭐야? at least? 뭐야? at all 하든지 in the list를 하든지. 그래서 그녀는 그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도무지 좋아하지 않는다. 부정어의 강조, 명사의 강조, 명사의 강조.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가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She wasn't tired at all. Not at all. 네, 그녀가 직접 피자를 만들었다. 시제 과거니까 Sally made the pizza herself. 그 다음에 그는, 누가, 그는, 어떤 무엇을, 그가 바로 어제 구매했던 그 컴퓨터를, 뭐하고 있다,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문장 완성시키면, he is using the very computer that he bought yesterday. He is using the very computer. 그 매우 컴퓨터 아니라 했죠.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강조하는 문장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 넣어라. 그럼 뭐 여기에 뭐 she doesn't want to eat spaghetti 해놓고 all 있으니까 완성시키면 she doesn't want to eat spaghetti at all 하면 되겠죠. 그냥 전혀 스파게티 먹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나 스파게티 질색이라고. 그러니까 she doesn't want to eat spaghetti at all. 그 다음에 여기에는 당연히 얘죠.
그래서 이곳은 내가 태어났던 바로 그 장소다 하라죠. 이곳은 내가 태어났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This is the very place where I was born. This is the very place. 바로 그 장소야. Where I was born. I was born the place야. I was born in the place야. In the place. 그러니까 where는 in which로 바꿔 쓸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에 I was born으로 끝나지 않고 I was born in 돼 있으면 여기는 대시나 아 대시 와야 되겠죠. 대. The very니까. This is the very place that I was born in. 됐습니까? 방금 하는 것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다음 중 어법상 맞는 것은 틀린 것은 했을 때 만약에 밑줄이 which나 that이나 또는 뭐 when, where, how, why 같은데 밑줄 꺼져 있다면 그거는 관계 대명사 쓸 자리인지 관계 부사 써야 되는 자리인지 묻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는 뭐 축구하는 걸 도무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표현 하래죠. 그래서 나는 축구하는 걸 도무지 좋아하지 않는다. I don't like to play soccer in the least. I don't like to play soccer in the least. 나는 도무지 마음에 들진 않아. I don't like to play soccer in the least. 그 다음, it, that 강조구문은 동사 부분 빼고 다 강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뭐, who에 대한 대답인지, 뭐, where인지, when인지 하랍니다. 그래서 바로 마이크였습니다. It was Mike. 뭐 했던 사람은 that spoke first. 그래서 가장 먼저 말했던 사람은 마이크였어요. 그래서 이때 강조구문은 맨날 강조받지 않은 문장으로 바꿀 건데 주어가 강조됐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끝나죠. 원래 문장은 뭐였다? Mike spoke first. 마이크가 가장 먼저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어제였어요. It was yesterday that she met him at the bus stop. 그래서 그녀가 버스 정류장에서 그를 만났던 건 바로 어제였어요.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고 있죠. 이렇게 쓰면 안 되나? 오케이. 그래서 강조받지 않은 문장으로 바꾸면 at the bus stop yesterday. 그러니까 얘 대신에 when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it was on the playground that you lost the necklace. 그래서 바로 어디였답니까? 그렇죠. 운동장 놀이터에서였다. 누가 뭐 했던 것은? 네가 그 목걸이를 잃어버렸던 것은. 오케이. 그래서 읽어볼까요? It was on the playground that you lost the necklace는 장소가 강조받고 있고 장소 그러니까 이때 강조구문 아닌 평범한 문장은 necklace on the playground. 그래서 뭐 that 대신에 where를 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얘는 어디 갔어? 얘는 where 이 자리에 where도 되고 that도 되는 건 아니잖아 이 자리는. 여기는 where밖에 안 돼. 아니면 굳이 뭐 in which를 쓰든지 어쨌든 여긴 that도 되고 where도 안 되는 이유는 얘는 이때 강조 구문이 아니기 때문이잖아. 관계대명사니까.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에도 that이 써 있다고 치는 거죠. 여기도 대 써놓고 저기 위에 저기 아까 봤던 그 문장에 대 써놓고 다음 중 맞는 거 틀린 것은 했으면 이번에 얘가 틀렸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왜 이래? 메모리가 또 모자라신가요? 너는 닫고 다 썼으니까 또 누굴 닫아줄까? 아, 너도 닫고 나중에 나중에 누굴 닫아줄까? 땅 닫을 게 없는데. 너도 닫지 뭐.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말을 찾아서 밑줄을 그어라. 그래서 It was last weekend when she invited him. 그래서 해석하면 바로 지난 주말이었어요. 그녀가 그를 초대했던 것은 됐습니까? 아, 방문했던 것은 미안. 그 다음에
It is the pink skirt that I want to wear. 바로 분홍색 치마예요. 내가 입고 싶은 것은. 다음에 it was some roses that he sent to me. 바로 몇 송이의 장미였어요. 그가 나에게 보냈던 것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뭐 that 대신에 when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2번에 that 대신에 뭘 쓸 수 있어요? which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that 대신에 which를 쓸 수 있겠죠. 목적어들이 강조받고 있으니까 which고요.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칼리라랍니다. 그래서 바로 어젯밤이었어요. It was last night that he played the computer games. Night 뭐 똑바로 써야 되나? 그래서 나는 대선 꼴도 보기 싫다 그러면 when도 되겠죠. It was last night when he played computer games. 됐나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산책을 좋아하는 건 바로 샌디예요. 바로 샌디입니다. It is Sandy that likes to take a walk. Like 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Yes, Sandy. That likes. Okay, 그래서 that 대신에 뭐? Who. Whom 됩니까? 안 되죠. 원래 문장으로 돌리면 뭐니까? To take a walk. 그러니까 주어가 강조받으니까 목적격인 whom은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게 그때 부러뜨린 것은 바로 그의 안경이었다. 바로 그의 안경이었어요. Was his glasses that Jack broke then. 원래 Jack's glasses 하는 게 맞겠죠. 이게 뭐 나오는데. It was his glasses that Jack broke then. 그럼 원래 문장대로 돌리면 뭐니까? His glasses then. 이죠. Jack broke his glasses then. 이니까. 그러면 that 대신에 뭐? 목적어 강조받으니까 which를 쓸 수 있겠죠. It was his glasses which Jack broke then. 여기에 then은 뭐 이 뜻이니까 at that time이겠죠. 다 알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James knows the answer. 또 이러네. 됐다. 너 자꾸 껐다가 뭐 메모리 그 릭 메모리 릭 하고 있나? 아, 너도 필요 없는데 너 왜 있어? 너 자꾸 여기를 보여주고 싶어. 여기 내가 뭐 빼먹은 거 있냐? 왜 자꾸 여기 보여주냐? 자, 그래서 James knows the answer. James가 그 답을 안다는데요. 바로 James입니다. That knows the answer. Is James that 하고 know의 형태는 knows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who로 바꿨을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I was looking for the car key. 나는 그 차 열쇠를 찾고 있는 중이었었다 인데요. 바로 그 차 열쇠였어요. It was the car key that I was looking for. The car key that I was looking for. 그래서 the car key가 강조받았으니까 that 대신에 which. He went to the beach last month. 그는 그 해변으로 지난달에 갔단데요. 내가 봤을 때는 알았어. 그래서 그 해변입니다. It was the beach that we went to last month. 여기에 went 다음에 to 빼먹으면 안 되겠죠. It was the beach that we went to last week. 그럼 that 대신에 뭐? which겠죠. It was the beach which we went to last month. 됐습니까? 만약에 to the beach까지 했으면 it was to the beach where we went last month 이렇게 됐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까지는 뭐 쉽습니다. 그렇죠. 이제 도치부터 조금씩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죠. 아주 살짝. 됐습니까? 그래서 부사 중에서 특히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제일 앞에 간다고? where에 대한 대답이 제일 앞에 가고 그 다음에 동사 주어가 되는데 얘는 절대로 안만 길어봤자 하면 안 된다. 그래서 here comes James, here he comes 그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부정어에 놓지 뭐 하나 끌고 가고 싶어 한다. 됐습니까? 근데 부정어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그쵸? 뭐 S로 시작하면 뭐 생각나요? 셀덤이 생각나십니까? 오 좋네요. L로 시작하는 little 좀 little 생각났으면 얘 따라와야지. F로 시작하는 few 그쵸? 그 다음에 뭐 H로 시작하는 hardly 그 다음에 R로 시작하는 rarely S로 시작하는 거 scarcely 라고 오늘 봤고요. 이런 것들이 부정어이다. 물론 뭐 never라든지 not 같은 것도 부정어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 버스가 온다 하라는 얘기네요. 야 여기 버스 오네요. Here comes the bus. Here 동사 주어. Okay, here it comes. 여기 그게 오네요. 그 다음에 샤워가 뭐예요? 여기 샤워. 샤워는 샤워죠. 샤워가 샤워란 뜻 말고 뭐가 있나요? 됐습니까? 샤워가 소나기란 뜻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완성되면 뭔 뜻이 되는 거야? 소나기가 아래로 쏟아졌다 이 말인 거죠. 소나기가 내렸었다 이 말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Down came a shower. Down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Down came a shower. Down came a shower. Down it came. Okay.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 문장은 뭐냐? 우리가 there plus be 동사도 뭐의 일종이다? 부사구의 도치의 일종이다 할 때 했던 거죠. Okay. 그래서 우리 집 근처에 옛날에는 큰 나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네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네요. 였으면 There was used to be 옛날에는 큰 나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네요. There was used to be a big tree near my house. 이렇게 하면 어디가 틀렸게요? There used to be a big tree. 됐습니까? 예, hey, used to 뭐 할 때 배웠어요? 어? 어떤 큰 조동사. 챕터 제목이 뭐였어? 조동사 앞에 비동사 쓰냐? I am can swing이냐? There used to be a big tree. 근데 여기서는 뭐 뭐였어요? There is a big tree near my house. 어? 그 다음에 여기 그가 도착했다. Here he arrived. 이번엔 도치시킬 수가 없죠. 다시 주어 플러스 해야 되는데 이유는 안만 길어봤자 한 주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디에 교실에 누가 다 세 명의 소년들이 있다. There are three boys in the classroom. 중1인 줄. 예, 어디에 누가 다 나무들이 있다. 그러면 원래는 many fruits were on the tree인데 그쵸? On the tree로 시작하니까 On the tree were many fruit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칼테라랍니다. 누구는? 나는 무엇을? 오케이. 거의 믿을 수가 없다. 무슨 시제 못 믿겠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 도치 안 받으면 믿을 수 없다니까. I can hardly believe it이죠.
이게 나는 그것을 거의 믿을 수 없다예요. 네. 했습니까? 근데 거의 나는 못 믿겠어 하고 싶으면 hardly can I believe it. 했습니까? 네. 그래서 얘가 나가면서 조동사도 끌고 나간다. Hardly can I believe it. 그 다음에 그는 춤에 대해서 거의 모른대요. 무슨 시제 모른대요? 오케이. 그러면 이걸 일단 부정어에 도치를 안 한 문장은 he little knows about dancing. So he little knows.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little이 가면서 어떻게 되겠다? Little does he know about dancing. Does가 이번에 숨어있던 걸 쓸 수밖에, 끌고 갈 수밖에 없죠. Okay. Little does he know about dancing. 뭔가 끌고 가야지 직성이 풀리겠대요. 부정어는. Okay. 그 다음에 나는 여기에 이사를 온 이유로 뭐 이런 거는 뭐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니까 저 뒤에 가 있, 귀퉁병이 처박혀 있을 거고. 행복하다고 느껴본 적이 거의 없다. 시제는? 그러면 일단 도치 안 받은 문장 하면 나는 거의 느껴본 적이 없다. I seldom feel happy죠. I seldom feel happy since I moved here. 됐습니까? 아, 이러면 안 되네. 이게 힌트네. I have seldom felt happy. 됐습니까? 네. 그래서 현재 완료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이죠. 됐습니까? 네. I have seldom happy. 그러면 이거를 이제 도치시키면 seldom felt happy since I moved here. Have I felt happy? Seldom have I felt happy. 오케이. 그래서 이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조동사 나왔고 일반 동사 나왔고 현재 완료 나왔는데 뭐만 안 나왔다? 비동사만 안 나왔네요. 그 다음에 I have never seen such a nice person. 그래서 이 사람이 본 사람은 누구? 그렇죠. 나죠. 나. 뭐야. 이 착한 사람. 날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영어 선생님 보고 뭐라 그러고 있다? I have never seen such a nice person. 안 읽는 사람이 있네, 소리 내서. 뭐 속으로 such an ugly person 뭐 이런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never로 시작해서 도치하면 never have I seen such a nice person. 가장 중요한 부분. Never have I seen such a nice person. My sister seldom met him in the street. 그래서 나의 여자 형제는 그를 뭐 그 도로에서 거의 만났었지 않다. 거의 만나지 않았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seldom을 도치시키면 seldom did my sister meet him in the street. 몇입니까? My sister. 자, 여기에 did가 빠져나갔으니까 원래 모습대로 와야죠. Seldom did my sister meet him in the street. 됐습니까? Seldom did my sister meet him in the street. 오케이.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 이런 거 칠판에 쓰는 선생님들 많이 볼 거예요. 이렇게 쓸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해놓고 도치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보니까 셀리 패스트 이그잼 앤드 여기 뭐 아이가 있으니까 셀리는 그 시험을 통과했고 그리고 나도 통과했다겠죠? 그래서 완성시키면 셀리 패스트 이그잼 and so did I. 그래서 여기에 did I 했으니까 도치 된 거야 도치 안 된 거야? 된 거죠. 그러니까 me too 대신에 할 때는 so 하고 도치를 해야 됐고 so I did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됐습니까? You met her, you met Brad Pitt 뭐 이러잖아.
그렇죠? A가 You met the superstar 이랬어. 그랬더니 내가 어 진짜 만났지 하고 싶은 그때는 So I did 라고요. 야 너 그 사람 만났었다며? 너 브래드 피트 만났었다며? 그러면 어 내가 그랬었지는 So I did 라고. 근데 누군가 딴 사람이 뭘 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나오는 주어도 그걸 했다 할 때는 도치를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내가 정말 그랬었지는 도치를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브라이언 수영은 못하고 그리고 제니도 못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브라이언 수영 못하고 제니도 못합니다. Brian can't swim and neither can Jenny.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거를 도치 안 하고 이 부분을 도치 안 하고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못 믿겠는데 누구를 못 믿습니까? 누구를 못 믿는 건 아니구나. 것을 못 믿는 거구나. 뭘 보면 우리 팀이 그 시합에 졌다는 것을. 완벽한 문장 겉 만들었으니까 되시겠죠. 그리고 그도 못 믿겠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우리 팀이 졌다는 걸 못 믿겠고 그 다음에 그 남자도 못 믿어라는 표현은 Can't believe our team lost the game and neither can he. And neither can he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 이런 것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Brian can't swim and Jenny can't swim either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겠죠. Brian can't swim and Jenny can't either 됐습니까? 어, 그치, 그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또, I can't believe our team lost the game and he can't believe either겠죠. 됐습니까? 그도 못 믿어. 나도 못 믿고, 그도 못 믿고. 됐습니까? 얘를 이렇게 도치된 표현으로 neither can he Neither can Jenny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뭐 배고프고 피곤하다 그랬더니 나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탐은 아이스크림 안 좋아하는데 제니도 안 좋아한다 이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녀가 마이크를 어제 봤는데 우리도 봤다 그러는 것 같네요. 됐습니까? 네. 그래, 나는 피곤하고 배고파고 그랬더니 나도 그래. I'm hungry and tired. So am I. 그러면 I am hungry and tired too 였단 말이야. I am too 였는데. So am I 한다. 그 다음에 Tom은 가볼까요? Tom doesn't like ice cream. 그랬더니 Neither does Jenny. Neither does Jenny. 그 다음에 그녀가 마이크 봤고 우리도 봤다? She saw Mike yesterday, so did we. 우리도 봤어. We saw him too. 이 말이죠. We saw him too. So did w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미쳤나 이것들이. 뭐 주식 투자 하는 놈들이 미친. 이거 다 스팸 처리해버릴까? 뭐 어디 작전주가 뭐 동참은 9번 동참하고 싶으면 9번 누르래. 미친 것들 아니야. 예, 네,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쳤어라. 자 그럼 보니까 내가 뭐 했다는 것 같아. 주소를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그녀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 같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러면 완성시키면 I have lost the address and so had she 됐습니까? 그러면 I have lost the address and she had lost it too 그러니까 뭐뭐뭐 to 할 건 so고요 뭐뭐뭐 either 할 건 neither로 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브라이언은 요리를 못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도 못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에 but이었으면 그러면 브라이언은 요리를 못하지만 그러나 마이크는 잘한다가 될 수 있겠지만 여기에 end니까
둘 다 못한다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브라이언은 요리 잘 못하고요. 그리고 마이크도 잘 못해요. Isn't good at cooking and the leader is Mike. 됐습니까? Leader is Mike. 그 다음에 린 이거 뭐로 바꿀 수 있는지 말하고 딸도록 얘기했죠. 뭐로 바꿀 수 있어요? Want to. 린다 wants travel abroad. 그래서 린다는 해외여행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나도 그렇다죠. 그렇죠? 그래서 린다 would like to travel abroad and so would I.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소나 니더를 이용해 다시 써라. 그래서 둘 다 배고프니까 A가 뭐라 그랬더니 I'm hungry, so am I. 그 다음에 난 지금 떠나야만 되는데 나도 질세라 나도 가야 돼 나 가야 되거든 나도 가야 돼 이거 있죠. 그래서 I must leave now so must I. 그 다음에 나는 금마그게 마음에 안 든대 나도 마음에 안 든다 don't like him neither do I. 다음에 부분 부정 전체 부정 그래서 전체 긍정 그래서 모두 다 날 좋아해 everyone likes me 모두 다 날 좋아하는 거 아니야 not everyone likes 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nobody likes me 전체 부정 오케이 그래서 사람이 몇 명 있는데 두 명 있는데 둘 다 한국 사람은 아니다 not Both of them are Korean. 둘 다 한국인이다? Both of them are Korean. 둘 다 한국 사람 아니다? Neither of them is Korean. 그쵸? 네. 왜? 뭔 일 있었어? 아무 일도 없었어. 어?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 방금? 그럼 뭐? 뭐 배웠는데? 어? 뭘 배웠는데? 어? 방금 뭘 배웠어? 방금 뭐라 그랬는데? 우리가 방금 말한 영어 문장이 뭔데? 울지 말고 뚝! 어? 우리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다 같이 Neither of them is Korean. 모르고 있네. 아직 방금 마지막에 뭐라 그랬는지. 방금 마지막에 뭐라 그랬다고? 이게 무슨 뜻인데? 둘 다, 그 사람들 둘 다 한국 사람 아니다. Neither of them은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둘 중 한 명은, 이제 마지막 나온 거 이거죠. 둘 중 한 명은 한국인이다. Neither of them is Korean. 됐습니까? 이더 오브 댐이 두 명 다 한국인이란 얘기야? 니더 오브 댐 하면 둘 다 아니란 얘기고 둘 다 한국 사람 아니면 몇 명이 한국 사람인 거야? 그럼 뭐 취급할래 넌? 오케이 그 다음 반짝이 된다고 다 금은 아니다?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이게 뭐야? 이건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세요. 뭐라고요? Not all that glitters is gold. 됐습니까? Not all that glitters is gold. 반짝인다고 모두 금은 아니다. 이거는 무슨 부정 같아 이거? 부분 부정이죠. 그 다음에 glitters의 뜻은 그럼 뭘까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반짝이다겠죠. 그니까? S 왜 붙어 있지? O를 지금 뭐 취급하고 있어? 단수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니까 여기 is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들 중 아무도 좋은 커스터머가 아니다. 무슨 부정이야, 이거? 전체 부정.
전체 부정이죠. 그럼 그렇게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Good customer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으니까 이거 완성되면 무슨 뜻일까? 지금 여기에 몇 명을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야? 두 명 쳐다보고 이런 얘기하는 거야. 어떤 뭐 보니까 사람이 두 명 있는데 두 명을 쳐다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딱 봐도 어 내가 뭐 보고 이런 얘기 하고 있어 지금. 보스를 보고 지금 이 문장의 말을 듣는 사람은 두 명인데 뭐라고 그래? 완성되면 뭐라고 그 두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너희들 둘 다 애 같은 건 아니다. 야 니들 둘 다 애 같진 않네. 한 명은 이제 좀 철들었는 것 같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그 문장 완성하면 Not both of you are like children. 됐습니까? Not both of you. 그래서 너희들 둘 다 애 같은 건 아니네 라는 표현이고요. 그러면 니들 둘 다 애 같으면 뭐라 그럴까요? 이라고 하겠죠. 됐습니까? 둘 다 애 같으면 뭐라 그런다고요? Both of you are like children. 둘 중 한 명은 애 같다 하고 싶으면 Either of you is like children 이라고 하지 않고요. are라 그러겠죠. Neither of you are like children 해야 되겠죠.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의 인칭은 2인칭이잖아. 됐습니까? Neither of you are like children. 뭐 그렇게 되고 둘 다 애 같지 않으면 뭐라 그랬다? 전체 부정? Neither of you are like children.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agree with him 하고 있는데 이거 완성되면은 무슨 뜻일까? 나는 항상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의 말에 항상 동의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겠죠? 그럼 나는 항상 그의 말에 동의하는 건 아니다. I do not always agree with him. 내가 항상 동의하면 always agree with him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 도치시키고 싶은데 not do I always agree with him 이 되겠죠. 얘가 나가면서 두 같이 끌고 나가겠죠. not do I always agree with him. 그 다음에 이거 밑에 거 하면은 완성되면 나는 그 사람들 다 모른다죠. 나는 그 사람들 다 몰라. I know. 아, 미안. 너는 그 사람들 다 모른다. You know. You know none of them.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더라. You don't know any of them 해도 될 것 같죠? 뭐 해야 된다고? You don't know any of them. Okay. 요새 목소리 커진 사람이 있어서 좋네요. 그 다음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럼 he doesn't want any of them 하면 지금 뭐가 보이냐면 이게 보이잖아. 그렇죠? not an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래서 he wants none of them. 그래서 그는 그들 중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또는 뭐 그것들 중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전체 부정 만들어 봤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부모님 몇 분 계시는데 두 분 다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 Neither of her parents is alive는 뭐하고 똑같다? Of her parents are dead 하고 같죠.
이 문제를 낸 사람은 이 문제를 통해서 neither of 복수명사는 단수 취급한다는 것과 both of 복수명사는 복수 취급한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싶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 보이는 건 아니다. 모든 음식이 맛있어 보인다. 오케이. 오리야 에브리와 그쵸? 뭐 오리죠. 왜 에브리가 아닐까? 에브리 북 북스 머니. 아하 에브리 데이즈. 에브리 데이즈? 에브리 데이는 셀 수 있고 단수라 해줘. 푸드 음식이죠. 셀 수 없잖아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 보이는 건 아니다. Not all food looks delicious. 그러니까 머니 같이 지금 취급되고 있습니다. 머니나 타임처럼.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그들 둘 다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 무슨 부정이야? 전체 부정. 전체 부정이죠. 오케이. 그래서 I like neither of them. I like. 오케이. 그 다음에 유명한 그림이 항상 비싸 보이는 건 아니다. 이건 부분 부정이야? 전체 부정이야? 부분 부정이죠. 네. 그러면 유명한 그림이 항상 비싸 보인다 하고 싶었으면 A famous painting always looks expensive 였겠죠. 근데 always 앞에 안 놓으니까 A famous painting does not always look expensive. Does not. Not always. 그 다음에 더즈 빠져나갔으니까 A famous painting 안만 길어봤자 이시라도 더즈 빠져나갔으니까 look expensive. A famous painting does not always look expensiv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공통 부분의 생략. 생략할 수 있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라 했는데 뭐 생략해서 읽으면 될 것 같은데요. 준비됐나요? 오케이. 그럼 가볼까요? They went to the park and played soccer. 그 다음에 준비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Judy is good at math but But I'm not. 그렇죠. 끝났죠. Judy is good at math, but I'm no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준비됐나요? 가볼까요? I'll give you a ride. If you want me to.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대부정사. I'll give you a ride if you want me to.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너를 태워줄 거다. 말이죠. 내가 너를 차 태워줄 거다. 만약 네가 내가 그렇게 해주기를 원한다면. 5, 3, A죠. Want A to do. 그 다음에 이번에 생략된 거를 다시 넣으랍니다. 아까는 생략시키더니 또 넣으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my cat is bigger than Mike's cat is. My cat is bigger than Mike's cat is. 내 고양이는 마이크의 고양이보다 더 덩치가 크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speaks English well, but I don't speak English well. English well. 그는 영어를 잘하지만 나는 잘하지 못한다. 다음 준비됐나요? 오케이. Some boys went to the theater and others went to the lake. Boys went to the theater and others to the lake. Went to the lake.
그럼 계속해서 주어 플러스 be 동사의 생략입니다.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 생략하고 읽어볼까요? Although old, he is quiet strong이야? 아, quit strong이야? Quiet strong이야? Quit strong이야? Quick이야? He is quite strong. Quite strong. 뭐 얘 생각 안 나요, 얘? 무슨 뜻이야, quite? 꽤.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건. 프리티, 페일리 같은 단어로 바꿨을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얘 발음이 뭐라고? QUIT가 quite. 습니다. 그래서 although he is quite strong. 비록 늙었지만 그는 꽤 힘이 세다, 튼튼하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질문 받은 사람하고 조용 대답한 사람 같죠? 됐습니까? 그래서 when questioned the quietly 가 무슨 뜻이게? 질문 받았을 때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얘는 뭐라고요? 오케이, 발음이 뭐라고요? Quietly. Quite strong, quietly. Q-U-I-T-E, Q-U-E-T. 됐습니까? 얘가 I가 I 소리 났어, quiet. 얘는 E가 O 소리 났어, quietly.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 있었을 때 나는 콜리세움을 방문했었다. 생략해서 읽으면 When in Italy, I visited the Colosseum. 됐습니까? When in Italy, I visited the Colosseum.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건 다른 문법으로 치환하면 Being old, he is quite strong. Being questioned, he answered. 또는 근데 being 생략하고 old, questioned. In Italy, I visited the Colosseum. 할 수도 있겠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생략된 부분을 넣어서 문장을 다시 쓰랍니다. 그래서 If it is possible, I suggest that you should postpone your departure. 그래서 해석하면 그 다음에 누가 다 네가 미루어야만 한다라고 postpone 연기시키다 미루다 postpone. postpone은 누구처럼 enjoy처럼 doing만 좋아해요. 냄새 지독하네. 만나는 것을 뭐하다 미룬다 postpone doing. departure는 반대말이 뭐예요? departure는 반대말이 arrival. departure 뜻이 뭐예요? 출발. If possible, I suggest that you should postpone your departure. 만약 가능하다면 저는 제안합니다. 당신의 출발을 미루어야만 한다라고. 자, 요거는 사실 이 문법책에서 다뤄야 되는 문법이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아, 이거 만난 김에 좀 이따 설명하자. 제가 이제 뭐 신동희 군이나 그 다음에 김규영 군을 맨날 갈구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거 할 때마다 내가 이 새끼야 이런 게 있어. 이 새끼야 내 밑학년인데 이런 적 있어.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 좀 할게요. 오케이. 여기 벌써 설명 다 했네, 근데 여기 설명하면서.
괜찮아. 그치 그치 그치. 여기 설명해놨네. 여기 설명해놨잖아. 여기 설명해놨잖아. 여기 가능하면 저는 제안합니다. 이 지금 뭐야, 이 유한테 아이가 뭐하고 있어? 충고하고 있죠. 그렇죠? 충고하면 저는 제안합니다. 당신이 출발을 미루어야만 한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꼭 가볼까요? Though he was defeated, he remained a brave man. Though he was defeated, he remained a brave man. 그래서 defeat까지. defeat의 반대말은 뭐예요? beat죠. 빅토리야? defeat의 반대말은 beat죠. 그럼 defeat는 뭐예요? 패배시키다고요. 예, 그래서 though he was defeated, 비록 그는 뭐 했지만, 패배당했지만, 졌지만, 그는 뭐로 남아있다? 용감한 사람으로 남아있다. though he was defeated. 됐습니까? 비록 패배했지만, 그는 remained a brave man.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원래 수업 끝났잖아, 그치? 근데 이것도 알고 가야 돼요. I just asked he go there. 그래서 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렇다? 그렇죠. 여기에 should가 생략됐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와 같은 짓을 하는 동사가 몇 가지 있는데요. 어드바이즈도 되고요. insist, 뭐 하다? 강력히 주장하다 라는 뜻입니다. 대신 생략할 수 있고요. 이거는 뭐 he go there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근데 오케이, 이 문장은 또 틀렸어요. 이 문장은 틀렸고요. 그다음에 이건 맞아요. 이건 맞는데 이건 틀렸어. 왜 그러냐 하면은 그녀가 뭐 했다? 강력히 주장했다. 뭐를 주장했어? 그녀가 UFO 봤다고. 그러면 그녀가 UFO 봤으면 이런 게 생략됐나? 아니잖아 이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긴 당연히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좀 더 민감하게 굴고 싶으면 이렇게 하든지. 음?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오, 이게 근데 밑에 건 이게 또 맞아. 이거 이번에 왜 맞아요? 그녀가 뭐 했다? 강력히 주장했다. 그녀가 진찰을 받아야만 한다고. 여기 뭐가 생각됐어 이번엔? 그러니까 여기에 주장한다는데 주장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음? 누군가에게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뭐 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내용에 따라서 이거 이제 수학 공식처럼 막 외웁니다. 애들이 막 insist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이렇게 막 외웁니다. 그렇게 외우면 안 된다고. 해석해보고 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뭐 야 너 그거 해야 돼 라고 강력하게 얘기한다 이런 뜻이면은 여기에 she should see a doctor. should 라는 조동사 자체가 힘이 별로 없죠. 소리가 she should see a doctor. 그래서 소리도 별로 안 센 김에 그냥 she should see 할걸 she see a doctor 이렇게 한단 말이야. should 를 생략하고 힘이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또 이러면 안 된대요. 이거에 무슨 주장하기 때문에. 저 UFO 봤어요, UFO. 그럼 UFO를 봐야만 한다고 충고하는 겁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봤었다고 주장하는 거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신기하게도 I suggest he go there가 되는 문법입니다. 얘도 나온 김에 얘는 내 거에 어디 귀퉁백이 있기 쉽다. 외계인이 나타났나 봐요. 찾아볼까?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낫겠네. 그래서 일단 시제일치에 대한 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언제 몰랐다? 네가 언제 거기에 있는 걸? 네가 현재 거기에 있는 걸? 그래서 이거 틀렸죠. 그러니까 이거 맞게 하고 싶으면 He didn't know you were there 해야 되겠죠. You had been there 하든지. 네가 현재 있다는 사실이 도대체 무슨 재주로 과거에 뭐 알면 알고 모르고 말도 안 되죠. He didn't know you were there. 이게 맞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He thought it would rain. 맞습니까? 당연히 틀렸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He thought that would rain.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thought that it would rain.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단, 뭐 요구, 주장, 제안, 명령. 자, 요구할 때 우리가 한번 요구해봐. 어? 선생님이 지금 핫도그 3개를 사와야 된다고 저는 요구합니다. 이러면 선생님한테 핫도그 사올, you should!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쵸? 주장하는 거. 저는 지구를 아껴야 한다고, 아껴 써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뭐, 쓰레기를 뭐, 미세 플라스틱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should자, should. should나 shouldn't잖아. 요거 제안할 때 마찬가지도 아까 제안해 봤잖아. 거기 가야 된다고 제안했잖아. suggest 했잖아. 명령. 자네는 이것을 해야만 한다. should 또 쓰겠죠. 그렇죠? 뭐 이런 뜻을 가진 게 insist, demand, recommend, suggest, propose 같은 동사들이 있습니다. insist 아까 주장하다, 우기다라 그랬죠. demand는 요구하다. 됐습니까? recommend 추천하는 거죠. suggest 제안하다, propose 제안하다. 그러니까 이런 녀석들 뭐 의향 어쩌고저쩌고 뒤에 대절에는 should do를 사용하는데 근데 이 should가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 생긴다. 생전 처음 보는 he, go가 막 되고 she, meet가 되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가 거기에 가야만 한다고 무슨 시제? 난 과거에 주장했었습니다. I insisted that she go there. 이렇게 한단 말이죠. I insisted that she go there. That she should go there. 그녀 거기 갔어, 안 갔어? 이 말하는 시점에. 갔는데 내가 주장하겠냐? 가고 있는 사람한테, 야, 너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안 갔잖아. 앞으로 뭘 하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럴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는 비가 올 거라고 생각했다. 이게 시제일치 맞춰야 되니까 he thought that it would rain 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I insisted that he, 뭐, 당연히 leave겠죠? 그쵸? 당연히 leave겠죠? 볼 거 없이. 그러면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죠. 지금 해석해 봤더니 내가 강력하게 주장했어. 그가 그때 떠나야만 했었다고도 지금.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that he should leave니까. 됐습니까? 이 형태가 된단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 다 맞는 문장이다. 왜 맞는 문장인지 생각해 보라고 그랬는데요. Jane 이제 insisted. 일단 Jane이 뭐 강력하게 막 얘기합니다. 소리 빽빽 질러요. 야야야 이러면서. That her son be a leader of the class 했는데요. 어우 치맛바람 세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저희 엄마인가 봐요. 됐습니까? 웬 엄마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반장해야 돼. My son should be a leader.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my, her son be, her son is도 아니고 her son was도 아니고 her son be a leader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Her son be a leader. 됐습니까? should가 생각했으니까. 근데 똑같이 막 빽빽거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뭐 그녀의 아들이 뭐였다? 반에서 가장 똑똑했다고. IQ 검사해봤는데 우리 아들 IQ 제일 높았어. 높아야만 한다. 가장 똑똑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됐습니까? 그랬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단 말이야. 나 이 옆에 봤었단 말이야. 우리 아들 제일 똑똑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야? was가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뭐 이거는 뭐 저랑 얘기했으니까 얘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또 이러네. 그래서 시험 쳐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